유성 페인트는 1급 발암 물질인데다가 여름엔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자동차 보수용 제조와 판매 모두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야겠죠. 하지만 정상 제품 용기에 담겨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보다 빨리 마르고 또 값도 훨씬 싸거든요. 확인해 보니 지금까지 적발된 건 달랑 3건, 무법 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합법 제품인 차량용 수성 페인트 옆으로 은색 빛깔의 원통형 용기 두 개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입수한 불법 제품들입니다. 제품 설명엔 차량 페인트 작업 마지막에 바르는 클리어가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표기돼 있어 겉으로 보기엔 적법한 제품들입니다. 클리어 제품이 들어있다고 표기된 캔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원래라면 식용유처럼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성 페인트의 재료인 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색소를 비롯한 몇 가지 첨가물만 섞으면 일선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성 페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량용 유성 페인트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수성 페인트가 합법 제품이 되자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불법 유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에 비해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데다 잘 마르는 특성상 작업 속도 역시 빨라서 공업사에선 유성 페인트를 선호합니다.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법을 지킨 대가가 더 크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공업사 대표는 합법적인 수성 페인트 제품 사용을 고집해오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대다수 공업사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조로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차를 고치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취재진과 만난 한 판매 대리점 대표는 수성 페인트만 취급해온 자신의 경영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유성을 판매하지 않는다 해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환경부의 요청에 알아보니 지난달까지 불법 페인트 제조나 판매에 대한 적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시중에 풀리는 유성 페인트는 3,070킬로리터로 이로 인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4,912톤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